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고 내 힘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내 힘으로 내 가정을 먹여 살린다. 물론 노력은 하실 겁니다. 그러나 배후에 움직이신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창조하신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셨는데 다섯 가지 축복이 왔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것을 가리켜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 복을 오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복을 계속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2017년은 다시는 우리에게 인생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한두 번 거울대 앞에 서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오늘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분 거울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참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5세 때에 왕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지명이었습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정치학 공부한 적 없습니다. 경제학 공부한 적 없습니다. 군사학도 모릅니다. 사회학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 30세가 되었던 BC 1010년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에 올랐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이스라엘 민족은 국기를 사용하는데 그 국기가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000년이 흘러도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실존하고 있는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BC 970년에 나이 70세를 일기로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어려웠던 때 그리고 가장 화려했을 때 가장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그림자처럼 마치 다윗의 분신처럼 늘 동고동락했고 슬플 때 다윗이 울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울어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에 올랐을 때에 이 다윗은 이 사람을 가장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웠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절대적인 충신이었습니다.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기록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보면 사무엘하 8장 1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에 이 사람을 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만큼 신임을 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었던 사람 요압. 이 사람은 성경을 좀 더 추적을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요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바로 이 국가에 다윗이 통치하는 국가의 제2인자가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요압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왕이 되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오늘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그 나는 약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약하나 수르야 아들 이 사람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 말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장 신임했던, 가장 그림자처럼 다윗 곁에 붙어있던 분신 같은 이 요압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악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잠깐 다윗의 사생활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요압이 이 사람을 보면서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대단히 무식한, 양치는 목동 출신,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서 살인관으로 있을 때에 그의 부하가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아가 누구냐면 바로 바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다른 남자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뺏으면서 이 우리아를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세워서 죽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고의적으로 바스바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누가 아느냐면 요압이 알고 있습니다. 이 요압이 평소에 다윗을 볼 때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흐물투성입니다. 왕이 되고 났을 때에 이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여러 부인들을 두었는데 각자의 부인들 몸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다말이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같은 아버지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부인은, 어머니는 다릅니다. 다시 배다른 형제들인데 어느 날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인 다말을 급탈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 훗날에 암논이라는 자신의 배다른 형제를, 자신의 누이 동생을 급탈했다 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녀 간에 서로 사람을,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오빠가 누이 동생을 급탈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요압이 보면서 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깔봅니다.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미인이 못 돼. 그리고 이 가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왕의 권좌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다윗은 아들 때문에 쫓겨나서 맨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다윗의 모든 일거일동 사생활 다 알고 있는 이 요압은 항상 이 다윗을 보면서 늘 이 사람을 왕으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의 모든 통치권을 자신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형식적으로는 다윗이 왕인데 그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수르의 아들을, 이 사람을 제어할 그 능력이, 힘이 오늘 나는
약하고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통작이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이 악행을 행하는 악한 자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압이 바라보는 이 시선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을 바라볼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왕이 된 것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왕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왕 된 것입니다. 내 공로가 있으니까 나 없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자만심, 과신, 교만한 마음이 요압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하나님의 생각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다가 말씀을 적용합니다. 오늘 교회가 나 때문에 교회가 이 정도 세워졌다, 내가 없으면 안 돼, 요압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사가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가정이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내 가정 내가 지켜서 이렇게 잘 됐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돈으로 다 됩니까? 돈으로 다 되는 세상 아닙니다. 사람이 사형선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자녀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뛰어나도 내가 숨이 끊어진 그 순간 내 생명이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 요압은 무슨 생각을 가득 찼습니까? 나 때문에 다윗 당신이 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누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압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내가 어떤 존재라는 자체만 자신은 인정하지 다윗 때문에 군사령관이 된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군사령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천하고 천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생명까지 던지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제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내 생명을 다 드리고 아무리 헌신한다 해도 주님의 구원의 그 사랑을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사이 계속해서 기도는 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써주셔서 감사. 아무것도 내가 나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가졌을 때 절대 과신하지 마십시오. 과신하거나 자만해버리면 이것은 교만이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교만의 원조가 누굽니까? 이사야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그 보좌에 같이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내가 앉겠다는 것입니다. 넘봅니다. 성경은 에스겔 28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타락한 천사가 교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원조가 누구인가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거나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가가지 않습니다. 대단히 세상 것을 다 가진 사람이냐
그렇게 허세를 부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만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겸손은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성령은 겸손이 주신. 성령이 받은 사람은 겸손은 성령의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추의 계절입니다. 이 만추의 계절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모든 곡식은 수그러집니다. 주여 나의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알차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알곡성도 된다면 나도 하나님 수그러지는 겸손해지는 낮아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압을 계속해서 찾아봅니다. 이 교만했던 요압 하늘을 찌릅니다. 그의 교만은 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모든 아들 가운데서 다윗이 유난히 사랑했고 똑똑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극진하게 그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의해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데 바로 이 말씀이 사무엘하 1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머리가 나뭇가지 걸렸습니다. 이때 바로 요압이라는 이 사람이 창을 가져와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찔러서 죽입니다.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 너무너무 슬퍼서 그런 시금을 전폐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때에 요압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 왕의 앞에 왔습니다. 사무엘하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가서 내 부하들 앞에 위로의 말씀을 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두고 자신이 맹세하겠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이 밤에 왕 곁에는 한 사람도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도 더욱 심한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협박합니다. 공갈을 합니다. 그리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아픔을, 이 왕의 아픔을 생각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왜 부하들 앞에서 왕 당신이 나가서 위례 말씀하십시오. 이 말이 무엇을 듣고 싶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고 자신을 높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하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이용을 합니다. 그의 말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만을 내 말 안 들으면 왕 곁에 한 사람 부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버리면 당신은 지금까지 당한 화 중에 가장 무서운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을 겁을 주었습니다. 훗날에 이 다윗은 엄청난 요압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이 다윗이 70세 나이에 임종을 하게 됩니다. 임종을 할 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요압 이야기를 합니다. 임종 직전에 숨 거두기 직전에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냐면 요압을 한마디로 말해서 너 조심해라. 그리고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충신들을 다 죽여버린 이 요압이라는 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했을 때 이 솔로몬 왕이 아버지 임종할 때 이 마지막 유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2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살해를 합니다. 성경은 또 한 구절을 이렇게 요압에 관해서 슬픈 구절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보면 요압 대신에 군사령관을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대신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요압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요압이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겸손한 모습을 갖더라면 이 사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군사령관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은 죽음을 가져왔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군사령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에 가족들한테 이 가장들이 대기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아내가 가정주부입니다. 밖에서 돈 버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또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분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남편들 가운데 보게 되면 나 때문에 이 집안이 그래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시합니다. 아이들한테까지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당연히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칫하면 요압같이 자만하고 과신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2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련한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고 있다. 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요셉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서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남자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그 남편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이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서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요셉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불러올 때의 요셉은 주변에다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제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가만히 끊으려고 했을까요? 당시의 율법은, 유대인들의 법은 만약에 이 불륜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는 공개적으로 끌어내서 수많은 사람을 돌로 던져서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말 한마디에 마리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격은 의로운 사람인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척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신감, 모멸감, 여러 가지 아마 이 마리아에 관한 이 상처는 말할 수 없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면 마리아 죽습니다. 끝까지 보호해 줄려 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자라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혈기가 나고 때로는 화가 나더라도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는 이런 자리에 주여 우리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으실 때 방주 안에 칸들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노아의 여덟 식구가 들어갔고 가축 종류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방주 안에 짐승들이 뒤섞여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칸들을 막았습니다. 짐승 종류들을 들어가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인가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가 오늘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각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자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압은 왕의 자리를 넘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 자리 넘어갔기 때문에 요압은 불행을 겪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한 해를 점점 정리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성령으로 봉사하고 크게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남은 모든 삶 속에 예수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는 진정한 이 시대 하나님 택하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